일단 오늘 이기게 돼서 결승 진출전을 따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이제 T1의 목표는 그래도 이제 우승이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꼭 결승 갈수 있게 준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게 또 지면은 좀 뭔가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진짜 이렇게 빨리 탈락하면은 되게 뭔가 허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더 지기 싫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한번 또 얻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이제 3대 0으로 졌었을 경우에 문제라고도 이제 그때 표현도 이제 답변 똑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뭐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똑같이 만에 하나 졌어도 이게 패자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근데 언제든지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경기 기간 준비하는 동안에 선수들과 스태프들 정말 다양한 조합과 운영 이런 부분을 많은 데이터도 쌓았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풀업이 이제 패치가 좀 바뀌고 그리고 패치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렉사이라는 픽을 좀 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뭔가 픽들의 정리에서 좀 살짝 밀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좀첫 판이 되게 사실 많이 유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판을 뭔가 되게 스무스하게 져버려서 그때 그날에는 좀 그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제 연습을 굉장히 여러 가지 픽들과 뭐 운영과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했던 픽들, 운영들 좀다 좋게 나왔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을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또 3판 2선도 아니고 5판 3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판 지더라도 또 이제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하면은 이길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게 패치 버전이 그대로 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이제 하나생명전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되게 다음 패치에 바로 이제 본섭 같은 경우에는 렉세가 너플 당했기 때문에 좀 되게 이상한 챔피언인 것 같고 데스 기준으로는 좀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라인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록 패배 그날 이제 하나생명의 준비 과정과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붙는다면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더잘 준비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에 만난다면 저번 같이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생명 이제 사실 도란 선수가 좀 이번에 젠지전 보는데 되게 단단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란 선수보다 좀더 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그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전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도 뭐 대처 부분도 있지만 일단 큰 틀을 잡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오늘 다시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둘지는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했던 얘기지만 큰 틀부터 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좀 방향성으로 갈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이 아니고 팀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사실 베인 대 크산테가 어떻게 보면은 마냥 베인이 좋은 구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제가 좀 힘든 구간들을 잘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자신 있게 뽑게 됐고 그리고 인게임에서도 좀 되게 수월하게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조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조합적으로 일단 좋게 나온 상황에서 탑에서 이제 뭐탑 쪽에서 이제 픽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보기 중에 뭘 해도 괜찮아서 네 베인을 하게 된것 같아요. 베인이요? 베인은 우재 선수가 먼저
근데 기호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얘기했나 우재가? 제가 먼저 네. 이니시 열고 네. 다들 좀 네. 네, 호응해줬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워낙 우재 선수가 근데 뭐 빈말이나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네 그렇게 밸류 높은 픽했을 때 확실히 돌아오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항상 끝까지 이제 우리 티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준비 잘해서 꼭 결승전 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열심히 뒤에서 묵묵하게 지원해 주시는 프론트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생명 이전에 했을 때 좀 하나생명 준비 전후로 좀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잘 안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DK 잡고 지금 드는 생각은 뭔가 느낌이 좋고 뭔가 흐름도 좋고 네, 요새 공기도 뭔가 좋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